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초반 준비 과정과 이동 경로에서 진행할 수 있는 주요 이벤트 공략이 포함되어 있어 악마 사냥 퀘스트 공략만 보고 싶으신 분은 19분 28초부터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미리 안내해드린 내용과 같이 위를 영입해 볼까요? 어이? 지금 풀파티인데 어떻게 영입하냐고요? 디미티 영상부터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모드를 적용하여 전체 오리진 캐릭터의 모든 이벤트와 퀘스트 공략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탐험가 모드에서는 멀티 클래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모드는 능력자 분들만 사용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신규 버전을 받아 다시 적용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며 버그에 의해 게임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직접 해결하지 못하고 저에게 질문하셔도 도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곳에 윌이 있는데요. 대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Go on. Give me a best shot. 라리안이 맞는 게임에서 꼬마는 대부분 악동으로 나오는데요. 이곳 주변에 관련 이벤트와 퀘스트가 많이 있습니다. 단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 일괄 공략할 예정이며 역시 진행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충고다 꼬마야. 새겨들으면 좋을 거야. 윌이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시작하면 윌과도 정신이 연결되는데요. 역시 오리진 캐릭터들은 모두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맞아. 그리고 우리는 둘 다 기생충을 품고 있지. 다시 윌과 정신이 연결되며 어떤 마족 여인을 추적하는 윌을 보게 됩니다. 역사 능력으로 인지에 성공하면 읽기 좀 어려운데요. 아드보카투스 디아볼리라고 합니다. 피의 전쟁에서의 챔피언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죠. 그 여자가 누군데? 바로 오리진 캐릭터인 칼라크입니다. 자, 1번과 2번 대화문을 선택하여 위를 영입할 수 있는데요. 결과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1번을 선택하면 레이젤의 호감도가 이렇게 감소됩니다. 저는 2번 대화문을 선택하여 위를 영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변경의 칼날 동료 퀘스트가 시작됩니다. 발더스 게이트에서 온 유명한 괴물 사냥꾼 위를 만났고 그는 티블링을 도와 고블린 지도자를 처치하기 원한다고 합니다. 현재 호감도는 0점인데요. 추가 대화를 통해 조금 올릴 수 있습니다. 아, 그 전에 투구를 착용하고 있어 캐릭터들이 조금 우스꽝스럽죠? 탭키를 눌러 투구 위로 마우스 포인트를 이동하면 이렇게 투구 보이기, 대화 중 숨기기, 투구 숨기기 등 세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대화를 진행해 볼까요? 말해봐요, 윌. 어떻게 변경의 칼날을 만들게 되었나요? 을 선택하면 윌의 호감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윌이 자신의 모험담을 이야기하는데요.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행동이 있을까요? 를 선택하면 윌의 호감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추가 대화를 마친 후 윌의 호감도를 보시면 현재 7점입니다. 레벨업도 진행해 볼까요? 윌의 클래스는 워락인데요. 잘 키우면 데미지 500 이상의 딜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엘드리치 기원은 장렬 관련된 옵션 두 개를 선택하겠습니다. 3레벨에서 주문은 타오르는 광선을 선택하고 요긴한 계약은 사역의 계약을 선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 교체는 1레벨의 주문을 2레벨의 안개 걸음 주문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참고로 4명 이상의 파티원을 구성할 경우 탭키를 누르면 윌이 안 보이죠? 아래 스크롤바를 클릭하여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기왕 여기까지 온 김에 레이젤의 고향감을 얻어볼까요? 바로 옆에 있는 구엑스가 입으로 검술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레이젤의 전문 분야죠. 대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와, 웃는 모습은 아름답네요. 대화문에 파이터,
기스양키가 있는데요. 레이젤의 고유 특징이므로 주사위 굴림은 없습니다. 파이터, 배울 의지가 있다면 몇 가지 알려줄 수 있는 데를 선택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투를 대비해야 하는데 아직 서툴르다고 하죠. 역시 파이터, 한쪽 발을 반대쪽 발 앞으로 내밀어봐 를 선택하면 경험치 10점을 얻으며 섀도우아트와 윌의 호감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동작을 수행하면서 일일이 말로 설명하지는 말을 선택하면 윌의 호감도를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마치면 군인, 전투 준비, 고향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레이젤만 경험치 20점을 획득하게 되고요. 아띠. 이제 레이젤의 고향감은 총 3개입니다. 윌의 호감도는 9점인데요. 긴 휴식을 통해 조금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장비도 세팅을 해야 되겠죠. 상인이 윌에게 착용할 원거리 무기를 판매하고 있지 않네요. 기왕 이렇게 된 거, 긴 휴식을 통해 호감도 상승과 판매 아이템 리스트도 갱신해 보겠습니다. 윌의 머리 위에 느낌표가 보이시죠? 대화를 진행하면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분이 어떤지가 더 궁금하네요. 기생충에 관한 이야기도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를 선택하면 호감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윌의 호감도는 12점입니다. 야영지를 떠나 상인 작업을 통해 윌의 장비를 맞추고 드디어 악마 사냥 퀘스트 진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입구 밖으로 나가 동쪽으로 이동하면 1-2 공략에서 알려드린 숨겨진 장소로 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요. 지금은 이동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이동하면 북쪽에 숨겨진 바위 문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가 총 3개가 있는 지하 통로인데요. 이곳을 지키는 석상이 공격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모든 파티원은 이곳에서 은신 모드로 전환한 후 아스타리온만 그룹 체인을 끊고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탐험가 모드라 괜찮지만 이렇게 무심코 석상 근처로 이동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은신 상태로 이동해야 하고요. 해당 석상 룰을 찾아 클릭, 비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그리고 이곳에 4마리의 적이 있는데요. 1레벨 3마리와 2레벨 1마리만 있어 힘든 전투는 아닙니다. 아스타리온 혼자 은신 모드로 쉽게 처리해 볼까요? 아, 먼저 섀도우아트의 스킬 중 트릭스터의 축복이 있는데요. 은신 판정에 2점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아스타리온에게 사용하겠습니다. 상인 작업을 잘 하셨다면 언덕거인의 힘, 영역도 많이 있습니다. 마시면 근력이 상승하면서 더 높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섀도우아트는 다시 은신 모드로 전환하시고요. 시야 범위에서 벗어난 지형 지물과 위치를 잘 선택. 적을 한 방에 처리할 수 있으면 계속 비전투 모드를 유지하며 자유로운 이동과 공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적 처치가 가장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맨 뒤에 있는 2레벨의 고블린을 오른쪽 나무 상자에 최대한 붙어 처치한 후 빠르게 뒤로 이동하면서 C키를 눌러 은신을 합니다. 그런 다음 파티원이 있는 곳까지 도망가야 되는데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단, 간혹 버그가 걸려 이렇게 감전된 고블린이 있을 수 있는데요. 원거리에서 쉽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여전히 전투 모드가 아닌데요. 아래로 내려가 근접 공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쉽죠? 이렇게 정리가 완료되면 앞쪽에도 곰 석상이 보이죠? 은신 상태로 이동하여 곰의 룬을 비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아이템을 수집하다 보면 어두운 구석진 곳에서 무거운 괴짝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뿅. 함정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잠겨 있는데요. 주변에 열쇠가 있으니 지금은 일단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폭발성 통들이 있는데요. 큰 전투 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서 야영지 가방에 모아두시면 좋습니다. 아, 그렇지. 맵을 한번 볼까요? 서쪽에 끊어진 밝은 영역이 보이시죠?
도약 스킬로 이동하면 숨겨진 흙더미를 네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실패했네요. 일단 은신 모드로 내려가 마지막 늑대의 룬도 비활성화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은신 모드 없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바로 옆에 죽은 인간이 있는데요. 잠겨있는 괴짝을 열 수 있는 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꼭 챙기시고요. 아띠. 다른 파티원의 도움을 받아 숨겨진 흙더미를 찾고 뿅. 아스타리온으로 괴짝을 클릭하여 함정을 제거하면 난이도는 10인데요. 보너스 점수만 12점입니다. 그냥 성공이긴 하지만 주사위 1이 나올 경우 무조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뭐 고향감이 있다면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괴짝을 열면 자연의 올가미, 지팡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의식불명 상태인 핀달을 볼 수 있는데요. 뿅. 우선 아스타리온이 은신 모드로 소매치기 하여 선조의 열쇠, 투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지. 현재 자연 능력이 가장 높은 게일에게 착용시켜주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섀도우 하트가 회복 스킬을 사용하여 살려줄 수 있는데요. 네. 주문 슬롯이 조금 아깝죠. 던지기 스킬을 이용하여 물약을 던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핀다가 대화를 시작하면 경험치 10점을 얻을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위를 파티온으로 구성하지 않았다면 대화문에서 4번을 선택하여 아스테리온의 호감도를 얻을 수 있고요. 핀달과 전투를 진행하여 처치 경험치 15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윌이 동료로 있을 경우 1, 2, 3번의 대화문을 선택하여 그냥 보내주시면 민중 영웅, 아슬아슬한 구출, 고향감을 얻고 윌만 경험치 20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만 진행하진 않겠죠. 핀달과 대화를 진행하기 전 패시브 메뉴를 클릭한 후 비살상 공격 토글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선택은 당신이에요. 너 대체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이제 대화를 진행하여 핀달을 보내주면서 이동 루트에서 대기하던 아스타리온이 바로 공격하여 추가 경험치도 얻을 계획이었으나 진짜 빠르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여유있게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모래시계 모양을 클릭, 턴제 모드에 진입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대화를 마무리하면 어떠신가요? 물론 저는 잔인하게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비살상 공격 모드이므로 원거리 공격이 아닌 근접무기 또는 맨손으로 공격하여 처치하면 HP 1이 남은 상태로 기절시킬 수 있고 경험치 15점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쉽죠? 뿅. 섀도우하트의 고향감도 얻어볼까요? 우선 동료 한 명이 죽어야 되는데요. 곰의 룬을 활성화시켜 위를 희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소생의 두루마리를 사용하면 복사, 운명은 더 기다려야 한다, 고향감을 얻으며 섀도우하트만 경험치 20점을 얻게 됩니다. 현재까지 섀도우하트는 총 2개의 고향감을 얻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위문이 있는데요. 지금은 들어가지 않고 동쪽 바위문 근처에 있는 나무 상자 2개를 챙겨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드루이드 지역에 있는 네티를 통해 들어올 수 있는 도서관인데요. 주변에 독구름이 있습니다. 근처로 이동하면 분출구를 발견할 수 있죠. 미리 챙긴 나무 상자로 이렇게 막으면 독구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정면에 있는 성문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클릭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아스타리온의 자물쇠 따기도 통하지 않는데요. 단 파티원으로 게일이 있다면 쉽게 열 수 있습니다. 펄스! 이곳에서 책장을 모두 살펴보면 유용한 주문 두루마리를 얻을 수 있고요. 주변에서 연금술 재료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드로우 기생충에 관한 쪽지가 있는데요. 읽으면 기생충 제거 퀘스트가 갱신이 되고 드루이드 할신 구조 퀘스트가 시작됩니다.
드루이드 지도자인 할신이 기생충 제거를 도와줄지 모른다고 합니다. 드루이드 할신 구조. 할신은 기생충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고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중요한 사람이니 그를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 대부분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유심히 관찰하신 분은 이미 발견하셨겠지만 이곳 근처로 이동했을 때 저 그릇에 뭔가 있어 자세히 살펴보자 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었습니다. 뿅. 바로 마인드 플레이어 기생충이 담겨있는 표본입니다. 클릭하면 잠재력 받아들이기 퀘스트가 갱신이 됩니다. 우리와 같은 특별한 기생충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인벤토리를 열어 우클릭하면 섭취 메뉴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직은 꿈의 방문자를 만나지 않아 섭취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게일의 고향감도 얻을 수 있는데요. 해부된 드로우가 있습니다. 페어탐험에서 획득한 잃어버린 목소리의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다면 죽은 자와 대화 주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5개의 질문을 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고요. 또 다른 드로우가 야영지에 있고 이름은 민타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자, 무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고향감을 얻으며 게임만 25점의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곳에 룬이 3개가 있는데요. 한 개는 비어있죠. 비밀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 진입했던 바위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면 쑥이 있는데요. 이 지점에서는 절대 북쪽으로 이동하지 마시고요. 계속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다리를 건너면 자동으로 저장되며 고블린들에 의해 죽은 모험가들이 보이죠? 무언가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죽은 고블린의 시체에서 고블린의 그림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고블린 리더 3명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기서 서쪽 입구로 들어가면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아직 칼라크가 없기 때문에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계속 북쪽으로 이동하면 경험치 60점을 얻을 수 있고요. 벌집이 있는 곳에서 바이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체구가 작은 종족으로 변신하면 진입이 가능하지만 이 이벤트도 아직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이템을 모두 챙긴 후 이곳에서 죽어있는 곰과 강아지 한 마리를 볼 수 있는데요. 죽은 자와 대화 주문이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다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자는 발더스 게이트에서 편지를 배송하는 배달부임을 알 수 있고 자신의 배낭에 편지와 전기 간행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 아직 칼라크가 없기 때문에 강아지와 대화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북쪽으로 더 이동해 볼까요? 역시 길이 끊어져 있지만 맵을 보시면 인접한 밝은 영역이 보입니다. 도약 스킬을 통해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데요. 왼쪽 길을 잘 살펴보면 해골이 있습니다. 뿅. 은신과 손재주 모두 2포인트를 올려주는 매우 유용한 반지가 있는데요. 아스타리온에게 착용할 경우 무려 손재주는 플러스 14, 은신은 플러스 13이 됩니다. 펄스! 동쪽에는 칼라크가 있지만 벌써 만나시면 안 되고요. 계속 북쪽으로 이동하여 다리 밑에 있는 흙더미를 발견. 뿅. 치솟는 길 웨이포인트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북쪽으로 이동하면 흙더미를 뿅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집 주변에는 노래 시체가 많은데요. 속도의 물약을 만드는 재료가 있으므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띠. 자, 드디어 오늘의 메인 퀘스트 공략인 악마 사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앤더스와 트린이 있는데요. 앤더스는 소매치기하기 딱 좋은 위치이긴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좋은 아이템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오잉? 지금 보이는 아이템이 저랑 다르시죠? 중요한 아이템을 제외하면 대부분 랜덤입니다. 트린 역시 번개의 화살 한 개 정도만 유용하네요. 엔더스와 대화를 진행하면 심각한 부상을 입어 다가오지 말라고 하는데요. 누가 또는 무엇이 당신을 공격했나요? 자신은 정의의 군주 티르의 성기사이며 뿔달린 악마 칼라크와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 능력으로 성공하면 학살이 아닌 교활함으로 영혼을 모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도와줄게요 를 선택하면 레이젤은 좋아하지만 섀도우하트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당 대화물을 선택하기 전 캐릭터 선택 버튼을 클릭, 섀도우하트를 멀리 보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뿅. 그러면은 레이젤의 호감도만 상승하고 변경의 칼날 퀘스트가 갱신, 악마 사냥 퀘스트가 시작됩니다. 윌이 사냥하고 있는 칼라크를 찾는 성기사단을 만났고 정확한 행방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악마 사냥, 엔더스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악마를 찾는 일에 동의했습니다. 알았어, 머리를 가져올게. 그러면은 트린이 지하실을 뒤지고 싶거든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대화를 진행해보면 여기는 통행료 징수소였기 때문에 가치 있는 물건이 지하실에 있을 거라고 하지만 문이 잠겨있어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하실은 우선 진행하지 않고 퀘스트 공략이 완료된 이후 진입하겠습니다. 남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시렐과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꽤 유용한 아이템을 소매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곳에 있는 죽은 자와 대화를 통해 이들이 티르의 성기사가 아닌 타락한 여인 자리엘과 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영혼의 동전 하나를 얻을 수 있는데요. 정말 찾기 힘든 고난이도의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바닥 가운데에 영혼 동전이 있습니다. 뿅! 다시 사다리를 타고 더 아래로 내려오면 시체 하나가 있는데요. 죽은 자와 대화를 진행하면 도망가다 열쇠를 떨어뜨렸고 근처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열쇠도 찾기 쉽지 않으시죠? 뿅!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엔더스가 알려준 위치에 있는 칼라크를 찾아 대화를 시작하면 악마 사냥 퀘스트가 갱신이 됩니다. 악마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티플링을 만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찾던 악마가 바로 너야. 칼라크 맞지? 칼라크와 정신이 연결되면서 그녀는 피해 전쟁의 희생자이며 주범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러서 윌, 내가 본 건 너도 봤잖아. 그녀의 생각을 봤잖아. 그녀는 위험하지 않아. 를 선택하면 모든 동료의 호감도를 얻으며 악마 사냥 퀘스트가 갱신이 됩니다. 성기사는 사실 대악마 자리엘의 종으로 칼라크를 사냥하기 위해 보내줬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주자고. 멋진 계획처럼 보이는군. 을 선택하면 대화가 종료되면서 퀘스트 일지가 갱신이 됩니다. 악마 사냥 칼라크가 일행에 합류했고 이에 성기사들은 할 말이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변경의 칼날 칼라크는 윌이 생각했던 배신자 악마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불같은 친구 우린 그녀를 쫓는 성기사를 물리치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왜 사전작업으로 윌을 데려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윌의 머리 위에 느낌표가 있는데요. 대화를 진행하여 윌의 사연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윌에게 칼라크를 쫓으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칼라크만이 아니라고 하죠. 앞에서 확인했듯이 악마의 영혼을 모으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변경의 칼날 퀘스트가 갱신이 됩니다. 윌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속죄에 대해 말했고 좀 더 정보를 얻으려면 긴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긴 휴식을 취하면 감당해야 할 속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공략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칼라크와도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영양가 있는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칼라크의 레벨업을 진행해 볼까요? 3레벨에서 서브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버셔커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배낭은 꼭 챙기시고요. 획득 아이템은 역시 랜덤입니다. 아띠. 이제 성기사를 정리하러 이동해 볼까요? 3대4의 유리한 전투이기는 하지만 레벨이 높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두 명만 있으면 단 한 번의 공격기에도 주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다리를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간 후 모드 은신 모드로 변경합니다. 그런 다음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은신시야 범위 밖에서 대기합니다. 아스타리온만 그룹 체인을 끊고 아래로 이동하여 문이 열려 있으면 닫은 후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혼자 아래로 내려가 엔더스와 대화를 진행하면 버그인지 아스타리온이 아닌 게일과 칼라크가 대화를 진행하는데요. 제 영상을 나란히 보면 아마 패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행동은 그만둬. 너희가 자리엘의 종인 거는 이미 알아.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서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하는데요. 가식은 집어쳐를 선택하면 드디어 본심이 드러난다. 자, 이상하죠? 전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공간에 있기는 하지만 게일과 칼라크가 엔더스의 시야 범위 밖 2층에서 은신 모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지. 이제 가장 HP가 높고 처치가 어려운 엔더스 뒤에서 아스타리온이 은신을 한 후 공격하면 꽤 높은 데미지를 주면서 적이 기습 상태로 전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뚱. 물론 아스타리온만 전투 모드이며 추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아스타리온이 보조 무기로 마무리를 하고 트린 뒤로 돌아가 주 무기로 공격을 합니다. 이제 2층에 있던 레이즐이 바깥쪽 사다리를 이용하여 아래로 내려와 언더거인의 힘 영양 하나를 먹고 은신 모드로 시레를 처치합니다. 뿅. 아직 레이젤은 전투 모드가 아니죠? 다시 은신 모드로 전환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가 트린 뒤쪽으로 이동, 마무리 공격을 하면 끝입니다. 쉽죠? 군인, 지옥의 전사, 고향감을 얻으며 레이젤만 경험치 30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또한 불같은 친구 퀘스트가 갱신이 되고 악마 사냥 퀘스트가 완료됩니다. 우린 칼라크를 쫓던 성기사와 맞섰고 칼라크가 우리의 여정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악마 사냥 자리엘의 추종자들을 물리쳤고 칼라크는 무사하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요. 그런 다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게일과 칼라크만 제외하고 모든 파티원은 집 밖으로 나가 멀리서 대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폭주한 칼라크의 공격을 받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2층에 칼라크를 혼자 놔두고 게일도 아래층으로 내려와 문 쪽 근처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한 상태에서 은신을 풀면 대화가 진행되는데요. 칼라크의 폭주가 시작되면 게일도 신속하게 집을 나와 먼 곳에서 대기를 합니다. 칼라크가 진정이 되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복귀를 하는데요. 추가 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 역시 기계 번역이네요. 1번 대화문을 선택하면 내가 어떠냐고 물어보는데요. 2번 뜨거운데를 선택하면 칼라크의 호감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옥 프렌즈를 안정화시킬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지옥에서 좀 일했던 대장장이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하면 지옥 망나니의 심장 서브캐스트가 시작됩니다. 심장 대신 있는 엔진을 정비하기 위해 지옥의 수리공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전에 만났던 담몬입니다. 이제 지하실 관련 공략을 진행해 볼까요? 먼저 집 오른쪽 부속으로 이동하면 땅굴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뿅! 도통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최소화 주문을 사용해도 들어갈 수 없고 작은 종족으로 변신해도 구멍이 너무 작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눈치채셨나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섀도우하트가 자기 위장 주문을 사용하여 체구가 작은 하플링으로 변신한 후 게일의 스킬창을 열어 주문 슬롯에 거대화 축소 주문을 등록, 턴제 모드를 활성화한 후 섀도우하트에게 축소화 주문을 시전하겠습니다. 뿅! 어떠신가요? 섀도우하트가 작아진 상태에서 더 작아졌죠? 열쇠가 없어도 이러한 방법으로 진입이 가능한데요. 일단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나와 열쇠를 통해 들어가는 방법을 진행해 볼까요? 집 안으로 들어가 해치를 클릭하면 지하실 안쪽에 잠겨있는 큰 문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앞에 죽어있는 통행료 징수인이 있습니다. 죽은 자와의 대화를 진행해 볼까요? 자신은 이곳에 숨어 있었는데 랜스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사다리 아래쪽에 떨어져 죽어있던 사람이 바로 벤스입니다. 저희는 이미 열쇠를 가지고 있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변에는 함정이 많으니 조심하시고요. 땅굴을 통해 진입할 수 있었던 장소입니다. 주변에는 적당한 금화도 얻을 수 있지만 그렇게 유용한 아이템은 발견할 수 없는데요. 실망감이 크죠. 하지만 숨겨진 장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곳에 돌로 만들어진 의자가 있는데요. 앉으면 뿅 철컥 하고 소리가 들립니다. 아하, 좀 수상하죠. 양쪽 의자에 모두 앉으면 문이 열리면서 숨겨진 장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펄스! 주의사항은 문 앞에 함정을 작동시키는 대리석 판이 있는데요. 아스타리온이 함정을 해체한 후 진입하면 좋습니다. 가운데 있는 그레이트 엑스와 괴짝에 있는 영웅심의 장갑, 금화 등을 챙기시고요. 이제 밖으로 나와 남쪽 물가를 건너 강아지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인벤토리에 동물 언어의 물약이 있을 경우 마신 다음 대화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지? 강아지는 그냥 가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 대화문이 있죠. 저는 설득, 난 저기 아니야, 약속할게 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난이도 15점에 보너스는 5점입니다. 자신의 친구가 다쳤고 그에겐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죠. 당연히 일어나 함께 집으로 갈 거라고 합니다. 강아지의 이름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스크래치라고 이미 표시가 되어 있네요. 너의 이름은 뭐니? He calls me Scratch. 내 친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자연 능력으로 성공하면 노래에 의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자. 너가 괜찮다면 나랑 같이 여행해도 좋아. 매우 충직한 강아지죠. 디비니티에서도 비슷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그가 깨어나지 않으면 나의 냄새를 따라오라고 하며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섀도우하트, 윌, 칼라크의 호감도를 얻을 수 있고 경험치 15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믹의 시체가 빨간색이라 건들지 않았었는데요. 스크래치와 대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자유로운 습득이 가능합니다. 소지품에 질긴 편지가 있는데요. 읽어보면 묘지로 가서 M코언이 묻힌 곳을 찾으면 귀중품을 찾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마 처음 보는 정보이시죠? 아띠. 자, 혹시 제가 1-2 공략에서 나중을 기약했던 멧돼지 한 마리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맵을 열고 길가의 절벽, 웨이포인트로 이동하겠습니다. 해당 공략을 유심히 안 보신 분들은 이 위치에 멧돼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잔뜩 겁을 먹고 있는데요. 진정해, 나는 널 해치지 않아 를 선택하면 섀도와트, 윌, 칼라크의 호감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파티원 중 누가 동물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쪽 지역 탐험은 모두 완료됐는데요. 아! 뚱! 1-2 공략에서 소개해드린 숨겨진 장소도 있었네요. 이제 칼라크도 있으니 에메랄드 숲 주변 웨이포인트로 이동한 후 찾아가 보겠습니다. 도약 스킬을 통해 위쪽으로 이동하시고요. 맵에 표시된 위치 근처로 가게 되면 해당 표시는 사라집니다. 모닥불 옆에 있는 해골을 클릭하면 은 펜던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뚱! 그리고 바위 틈 근처로 가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연 능력치가 가장 높은 게일로 먼저 클릭합니다. 자연, 거미를 조사한다를 선택하면 난이도 10에 보너스 점수는 4점입니다. 그런 다음 일단 떠난 후 손재주가 가장 좋은 아스타리온이 추가 진행을 합니다. 로그, 손재주, 손을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난이도는 15점이지만 보너스가 무려 14점입니다. 성공하면 파티원 전체가 경험치 5점을 얻고 방랑자, 끈적한 손가락, 고향감을 얻으며 칼라크만 경험치 20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와, 오늘은 너무 많은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기왕 동물 언어가 활성화된 상태이므로 지난 1-4 공략에서 다음을 기약했던 다람쥐 이벤트까지 진행한 후 긴 휴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메랄드 숲 안쪽으로 들어가 오른쪽 통나무 다리로 이동하면 팀버라는 다람쥐가 있습니다. 대화를 진행해 볼까요? Get out! The squirrel lunges at your foot and bites it. 진정해, 난 친구야. You barged in without an invitation. 위저드는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그러면은 팀버가 이곳을 지나다닐 수 있도록 허락을 하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4% 한글 번역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아직 이 내용은 기계 번역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이에나의 귀를 조합하면 잿가루를 얻을 수 있으며 숙소의 물약, 제조법이 해금됩니다. 그럼 이제 긴 휴식을 진행해 볼까요? 변경의 칼날, 퀘스트가 갱신이 되면서 위례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She's coming. 바닥에 지옥불이 생기면서 그녀가 온다고 합니다. 넌 뭐하는 놈이야? 자신은 미조라이며 윌의 후원자이고 힘을 준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윌이 종속관계인 것 같죠? 다섯 개의 대화문이 나왔는데요. 어느 영상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디테일을 설명드리면 5번을 선택할 경우 아스타리온, 섀도와트, 칼라크 모두 1점의 호감도만 얻을 수 있고 3번을 선택할 경우 섀도와트는 1점, 칼라크는 5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3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칼라크를 죽이는 건 물 건너 갔지만 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Will burns in the fires of Avernus. The lightning storms of Dis strike his flesh. His soul passes through. 왠지 경이로운 소문이 생각이 나네요. Gaining their essence and their torment. 와, 윌이 티플링이 되었습니다. That's better.
계약은 아직 유효하다는 말을 남기고 미조라는 사라집니다. 아, 아직 손번역이 적용되어 있지 않는데요. 기계 번역입니다. 윌의 악마 후원자 미조라를 만났고 그녀는 윌이 칼라크를 죽이는 데 실패하여 악마로 만들어 벌을 주고 떠났지만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진행하면 칼라크의 호감도는 10점이 됩니다. 칼라크와 대화를 진행해 볼까요? 자신을 위해 희생한 윌에 감동하는데요. 윌은 좋은 사람이야. 다시 칼라크와 대화를 진행하여 미조라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볼 수 있지만 영향가는 없습니다. 윌과도 대화를 진행해 볼까요? 비전 능력으로 성공하면 워락의 계약은 엄격한데 윌은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윌을 꾸짖기보다는 변경의 칼라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겠습니다. 역시 자신에게 힘을 준 건 미조라라고 하는데요. 넌 그 계약에서 벗어나는 게 좋겠어 를 선택하면 윌의 호감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도 그것을 원하지만 방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분명 계약서에 허술한 곳이 있을 거야. 우리가 힘을 합치면 미조라를 이길 수 있어 를 선택하면 윌의 호감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윌의 호감도는 42점인데요.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추가 대화를 진행해 볼까요? 데뷔이 된 기분이 어때? 윌의 호감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요. 꽤 잘생긴 악마지를 선택하면 윌의 호감도를 얻을 수 있고 도대체 어쩌다 미조라와 엮인 거야? 를 선택하면 윌의 호감도를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윌의 호감도는 총 53점이 됩니다. 이제 야영지에서 잠을 자면 반가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주인의 곁을 떠나지 못했던 스크래치가 도착해 있습니다. 대화를 진행해 볼까요? 아하, 긴 휴식 때문에 영양 효과가 사라졌네요. 다시 동물원의 물약을 마신 후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너의 주인에게 생긴 일은 유감이야. 쓰다듬어 줄까요? 그러면은 섀도우하트, 윌, 칼라크의 호감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섀도우하트의 호감도는 무려 60점이고요. 윌도 꽤 높은 54점입니다. 칼라크는 11점이고요. 드디어 이번 공략 영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익숙하지 않았던 공략 영상의 패턴이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